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7년차 필라테스 강사 심화윤입니다. 안 드시는 게 좋지만 차라리 이거 하고 그럼 좀 야식 드세요. 차라리. 그래서 오늘 제가 아윤님을 모신 이유가 재열님이 결혼이 90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. 근데 아직 몸무게가 100kg예요. 아직 그래요? 네. 그래서 오늘 한번 흑색의 운동을 한번 시켜주시면 좋겠어요. 아마 말을 안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네. 말 안 드시면 이걸로 엉덩이를 때려주시면 아 진짜요? 네. 이걸로 때려도 되는 거예요? 네. 아윤님이 올라가서 깨우는 것부터 깨우는 것까지 시작 한번 해볼게요. 부끄러운데? 네. 왜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? 이쪽이 좀 온도를 뭐야? 오랜만이에요. 어? 어 누구더라? 여기 다 봤는데 아니 환영 인사가 저희 재열님 저희 오늘 네. 운동해야 돼서 응. 간단하게 준비하고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. 네. 안 해요. 어. 왜 안 해요? 대인님 지금 아, 뭐 입었죠? 안 입죠? 저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? 아무것도 안 입었다고요? 그럼 저 그러면은 아, 나 팬티. 잠깐만 안 나와야겠다. 뭐예요? 저희 씻고 운동할 준비 하셔야 돼서 5분 뒤에 거실로 나오시면 돼요. 운동을 하려고요. 아니 왜 이쪽 왔어요? 아니 뭐예요? 아니 오늘 이쁘신 분이 이쁘신 그 그새 또 얼굴 보셨네요. 네. 저번에 운동 같이 하셨던 아연 쌤이라고 필라테스 아~ 잘하시는 분 모셔왔어요. 헐. 놀시죠? 새끼 존나 좋아하네. 필라테스 하세요? 네. 아 너무 섹시한데요? 아니 초면인데 아까 팬티를 벗고 계시던데. 아 왜? 아 나 잘 때 벗고 다니까 아 민망하네. 처음 아니 재열님은 오시자마자 방귀를 껴가지고 저희 근데 빨리 준비하고 이제 운동해야 되거든요. 근데 저분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? 네. 아 그럼 하죠. 이걸 입고 같은데?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송재익이라고 합니다. 네, 많이. 저 원래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저 양해. 아, 네. 괜찮습니다. 내가 소개해드릴게요. 여기 아연 쌤이라고 사실 인플루언서. 아 정말요? 아, 저 인플루언서 킬러인데. 아, 뭔 소리 하는 거야? 자영업 킬러도 나오고. 아, 다. 최근에 또 샵을 열었어. 아, 어디 열었죠? 선릉역에 센터 이름은 세이 필라테스라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아 선릉역 옆에? 네. 아, 아주 그냥 강남에다가 제대로 되셨구나. 예쁘게 만나게요. 감사합니다. 많이 와주세요. 재열이 봐야겠다. 이거 벗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요. 어? 아 뭐 도와드릴까요? 뭘 도와줘요? 아 이게 또 누가 쳐다볼 수 있으니까 다만 아니 그만해요. 아 이거 또 제가 100만이었거든요. 아 알아요. 저도 알죠. 아세요? 알면 안 되는데. 알아요. 아 망했다. 그러니까 한류가네. 어! 어! 아니 여기 너무 더워요 진짜로. 와 씨. 정말 더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라이네. 진짜로 이 도라이가 확실하네. 네 걷어보세요. 어두면 이거 걷을까요? 그냥 핸드로 찍으면 되잖아. 네 걷어보세요. 형님 아니면 프로던티 해가지고 액션 해가지고 섹스 아 말 아니 섹션 아니 섹션 왜요? 뭐? 뭐? 아니 나 선생님한테 아니 전문적인 척 하려다가 뭐? 아니 섹션 선생님이 농담을 못 받아들이죠. 아 그러니까 저 재미없죠. 아니요 지금 충분히 재밌습니다. 얼굴이 재밌어요. 선배님 역대급 텐션 보여준다 선배님. 와
야 자꾸 따라다니고 어, 어디가? 아니 대치가 너 여기 배경으로 대치가 대치가 선생님 그림자야? 아 대치 그림자처럼 입어가지고 선생님 매장 가셔도 죽비로 주인님들 때리긴 하시나요? 왜 제가 준비한 거 이거는 이제 아 여기서 준비해주셔가지고 네, 우리가... 엉덩이 때려도 마음 오! 나... 나는 오늘 대충 하려고 엉덩이 말고 머리를 때려 준비 운동 먼저 해야 되잖아요. 발목 돌리기 가볍게 배워놓고 대충 해버리네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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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법이야. 어? 아, 아. 관절에 무리가 일단 없이 찍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만세. 아 버피 테스트 같은 느낌? 맞아요. 시작. 찍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만세. 아 진짜? 와 박수다. 아이고 만세. 둘 이거 양말이 있어서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냥 하면은 의욕이 안 나니까 벌칙과 뭔가 좋아요. 이게. 벌칙 네. 좋아요. 어, 그러면 1등이 2등 때리고 꼴찌를 때리는 거. 아 오케이 오케이. 1등은 설명서 맞기. 오케이. 어? 뭐라고? 1등은 설명서 맞는 거. 아 오케이 오케이. 시작. 하나 하나 셋 넷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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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뭐야? 이 새끼 뭐야? 이 새끼 뭐야? 도라이잖아. 도라이잖아. 아스트 아스트 나왔어. 어 어떡해? 아! 아 잠깐만 진짜. 선생 이게 약간 쉬는 거거든요. 바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. 아 네. 진짜 떡나요. 혹시 하나 무릎 아프시면 말해주세요. 아! 아 잠깐만 아, 아 나도 아까 너무 체중 때문에 아 무릎이 너네 그럼 들어가서 쉬어. 나 1대1부터 괜찮아. 그래 그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. 네. 야 집이 더럽긴 더럽다. 여기 잠깐만 꼬불꼬불한 돌이 많아요. 아 근데 제가 처리했거든요. 부담돼. 아, 한 번 더 뽑아야겠다. 와 잘했어. 네. 와 고생하셨습니다. 선생님 저 그럼... 잘 모르겠어요. 아, 이게 지금 부럽다. 얘 지금 부럽다. 잘 모르겠어요. 왜요? 왜요 지금? 어 근데 엄청 유연해. 엄청 유연해요. 얘 참는 거 같은데요? 뒤로 밀려. 너네 보지 마. 뭐지? 오! 아, 오! 이거 죽은 지금 받아버린 거 아니야? 되게 두꺼비 아니야? 근데 봐 여기 바지에 라면 있어요. 어제 짬바게티 먹고 어제 짬바게티 먹고 내가 이렇게 똑같이 붙어 있는 거야?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먹다가 흥분해서 여기다 깔아놓고 앉아가지고. 고생하셨습니다. 쌤 또 그냥 보내기엔 좀 그런데 좀 밥이라도 먹으러 갈까? 그럼 식사 하셔야 돼. 밥 먹을 수 있어요. 어? 아, 진짜요? 네. 그러면은 인근 중식당에서 아니면 제가 하는 가게 가실래요? 어디요? 1943이랑 인생맥주랑 시상하고 있거든요. 제가 가져오는 가게? 거기 가실래요? 거기 아직 안 열었죠. 아 그럼 내가 열면 되지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네. 네. 저 가볼게요. 네. 갈게요. 맞아. 사랑해요.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이루지 못한 추억이 됐다. 야 전화 좀 시켜봐. 어?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주세요. 마음을 듣는 109